동해안의 일출이 어둠을 채 걷기도 전인 새벽 3시에 주문진항. 어둠 속에서 배의 출발을 날리는 엔진 소리만 우렁차다. 육지를 떠나기 전 배 안에 있는 수조에 바닷물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외롭고 먼 항해를 앞두고 있지만 기대가 있기에 참을 만하다. 오늘 홍게 잡으러. 모닥불로 잠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는 온 몸을 녹이며 배는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배에 오른 사람은 모두 네 사람. 새벽 3시에 출발한 배는 1시간 가까이 어둠 속을 달려나간다. 이렇게 애를 먹여도 배기는 겨울에 찾아오는 주문진항의 귀한 손님이다. 날이 추워야 대게도 살이 바짝바짝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일 추울 때죠. 제일 또 맛있을 때고. 늦으면 나중에 대게가 이제 또 영어 시기가 지나면 살을 이래 자기 스스로 내려요. 왜냐하면 성장하려면 너무 무거우면은 자기가 이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살을 내리는 시기가 벌써 2월, 3월 들어가면 내리는 시기. 1월달, 2월달은 제일 맛있을 시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의 불빛만이 환하게 빛난다. 이때 빛을 비추는 선장. 이에 화답하듯 멀리서 반짝이는 야광 불빛이 보인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이들만의 표식이다. 밤에도 알아볼 수 있게 깃발에 야광 테이프로 자신의 그물이라는 표시를 해. 제대로 도착했으니 이제 2주 전에 미리 쳐놓은 그물만 걷어올리면 된다. 대게잡이를 위해 1시간 반이나 달려온 길. 그런데 걷어들이는 선원들의 표정이 썩 좋지가 않다. 양만기의 기계 소리만 요란할 뿐 대게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기도 없다, 기도 없다. 기온은 어느 정도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가요? 혹시 이 그물을 더 당기면 대게가 보일까? 기대는 실망감으로 바뀌고 애꿎은 여성만 모습을 드러내. 이번엔 그래도 꽤 좋아 보이는 대게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렸다. 단 몇 마리라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잘 들었다고요? 살이 없어. 인당하고 확인해보네. 뭐 저렇게 던지는 거죠? 저건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거지. 가져가거나 말하고. 오히려 방류해줘야 다음 사람들이 또 잡아보고 건지면. 그나마 잡힌 것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야 하니 수고만 더할 뿐이다.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 순간 그물을 넘어 일찍 내린 것이 화근이었다. 만선을 꿈꾸며 고생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는데 망망대해 속에서 착잡함만 더해갔다. 동이 트려면 아직도 먼 새벽. 1시간 반을 달려왔지만 보람도 없이 그물은 텅텅 비어있다. 그러나 걸려든 대게도 다시 바닷속으로 던져진다. 빈 그물을 당기는 어부의 마음을 누가 알까? 만선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마음은 착잡하다. 큰일 났다 이거. 나폴무지 생겨. 잡은 걸 잡아봐야 같이 상품 가치가 없어. 이거는 뭐 누가 잡지 말아야 해도 잡으라 해도 잡을 필요도 없어. 다 놔둘 뿐이야. 그물을 친 보람도 없이 모든 일이 허사가 됐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산원. 그래도 상품 가치가 있는 대게를 고르고 또 골라 담는다.
바다에서 20, 30년을 지냈지만 오늘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다. 야속한 시간만 계속 흐르고 허탈한 심정으로 선원들은 아침을 맞는다. 낙심도 잠시. 두 번째 그물을 끌어올리는 선원. 과연 이번에는 붉은빛 대게를 많이 볼 수 있을까? 불안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다시 한번 세차게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기를 돌려보는데 그물은 이번에도 가볍기만 하다. 평소라면 묵직했을 양망기는 잘도 돌아갑니다. 그물 다 올라왔어요? 더 큰 거예요? 하나 땡기러 가요. 네? 또 땡기러 가야 된다고. 아, 다른데요? 어느덧 겨울 바다의 붉은 태양에 바다가 서서히 물들어간다. 완연한 아침이 됐다. 그러나 얻은 게 별로 없는 이들에겐 조급함이 밀려올 뿐이다. 기대하고 나왔다가 완전히 없네요. 오래됐는데. 그 세상 뭐 되게 못 가고 본게 한번 더 여행 같은 거 아니야. 멀리 나왔을 때 다 빼가지고 이동해. 이럴 때 이제 예상대로 잘 안 될 때가 신경이 좀 많이 예민해지죠. 저놈들은 뭐 어차피 뭐 똑같은 일이지. 땡기고 놓고 하는 똑같은 일이지. 아, 이제 이거 땡겨가지고 어디로 가나. 그래, 머리 써야 되는 게 그게 이제 힘든 부분. 차라리 추위나 배고픔 같은 건 어쩌면 가장 참기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배 안에서의 모든 키를 쥐고 진두지휘해야 하는 선장은 마음 편한 순간이 별로 없다. 오늘따라 바람도 더 거세다. 3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다시 항해가 시작된다. 과연 이곳에서는 만선을 이룰 수 있을까? 다행히 붉은 홍게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만하면 눈으로 언뜻 봐도 홍게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 대게에 비해 크기가 더 작고 더 붉은 홍게는 맛이나 가격에 있어서 대게보다 떨어지지만 지금은 이것도 감지덕지다. 신선들을 위해서 그물에서 떼내자마자 수조로 옮겨진다. 선원들의 손놀림이 바빠진다. 그 중에서도 운 좋게 대게도 몇 마리 건졌다. 대게나 홍게잡이는 주로 자망을 이용한다. 자망은 고기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은 뒤 그물을 걷어올리는 방법이다. 그물에서 대게를 한 마리씩 뜯어내야 하는 불편은 있으나 살아있는 싱싱한 대게를 잡을 수 있다. 대게잡이는 어부들에겐 꽤나 까다로운 작업이다. 아무래도 대게발이는 겨울에 영하 한 10도 이렇게 떨어질 때 작업을 해보면 아유 얼씬 같아. 그때는 왜 이런 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요. 영하 한 10도 넘으면 기 다리가 이리 올라와가지고 조금만 열이 놔두면 기 다리가 다 떨어져요. 그때 이제 사람이야 뭐 얼어 죽는 사람은 없는데 이들이 다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기가 못 쓰게 되니까 그게 아까워. 바다를 떠돈 지도 벌써 8시간째. 이제야 비로소 허기를 느낀다. 비싸서 뱃사람들도 잘 먹지 못하는 대게지만 그중 상품성이 떨어지는 대게는 종종 이들의 상에 오른다. 대게로 국물을 우려내고 여기에 고추장과 라면을 넣고 끓인다. 만들기 간편하면서도 물리지 않고 뱃사람들의 헛헛한 속을 달래주는 데는 이만한 음식이 없다. 바다 위에서 이보다 더 제맛을 내는 음식이 있을까?
얼어붙은 속이 다 풀리는 기분. 좋다. 집이야 되지. 배운 게 근데 뭐 다른 건 뭐 할 게 있어야 돼. 밥도 제때도 못 드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위장병 다 있지. 위장병이요? 현장님도요? 응. 술 많이 먹지. 김경수님 밥 뭐 제때 못 먹지. 햇사람으로 수십 년 살아오면서 추위와 배고픔에는 이골이 난다. 그래도 빈손이 아니니 얼마나 다행인가. 우여곡절은 바다에 남겨둔 채 육지로 돌아온 선원들. 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건 아내들이다. 추위와 칼바람, 고된 노동에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어 마음만은 춥지 않다. 홍계는 육지로 옮겨지자마자 신속하게 분류 작업에 들어간다. 게의 상품성은 크기와 살이 얼마나 차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정리하는 손놀림이 놀랍기만 한데 그냥 슬쩍 만져보기만 해도 살이 적은지 많은지를 알 수 있다. 우리 이런 개는 진짜 저희망에서 들어오는 개들이에요. 싼데 개도. 다 나왔습니까, 형님? 좋은 개일수록 다리나 배 쪽을 눌렀을 때 속이 비어있지 않고 단단하게 살이 차있다. 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상자 하나가 가득 찼다. 34. 상자의 무게를 빼고 무게를 잰다. 오늘 잡은 게의 총 양을 꼼꼼하게 계산하는데 혹 빠뜨린 것은 없는지 선원의 아내가 꼼꼼하게 챙긴다. 갓 잡아올린 싱싱한 게들은 이제 상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오늘 분량은 잘 나왔습니다. 아우 아주 최상으로 나왔습니다. 최상으로 한 400kg, 500kg, 400kg, 500kg. 상태다 최상급. 이 정도면은 여기서 많이 나온 거예요 오늘? 예, 많이 나온 거. 네. 평상시 같으면은 한 150kg에서 200kg. 그게 이제 평상시 양인데 오늘은 한 300kg 나왔으니까 평상시 한 반 정도 더 잡았으니까 괜찮은 수입이죠. 약간 사모님도 좀 약간 표정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몇 사람은 무조건 많이 잡고 봐야 돼. 그래야 다 좋은 거지. 바로 이런 순간이 있기에 어부들은 내일 또 험한 바다로 나간다. 어부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어부의 아내들이다. 여기 저 밖에다 한 가구 덮어봐. 등급이 떨어져 값을 잘 받을 수 없는 개들은 아낙네들의 손에 주어진다. 개 한 상자를 들고 가 즉석에서 좌판을 차린다. 일렬로 쌓아올린 개들이 손님을 기다린다. 너 갓 들어온 거죠? 지금 막 들어왔잖아. 얼마 이게? 이렇게 해서 5만 원. 5만 원? 네. 오늘 들어온 거 먹어야 알이 제대로 있는 거야. 네, 짜지 않고. 야, 내가 아주 개하시니까 한 마리 더 줘. 기분 좋게. 아, 참네. 아, 야! 아니, 다 산다, 여기 사람들. 어이, 빨리빨리. 자. 어디다 담을까? 박스에요? 이렇듯 항구는 생선 냄새와 사람 냄새가 어우러져 더욱 정감 가는 곳이 된다. 잡아 올린 싱싱한 개는 금방 사람들을 모은. 맞아, 그거 그렇게 하면 돼. 말 넣어줘, 아줌마. 얼음 넣어가지고. 얼음 다 깔았으니까 걱정 안 해. 이게 택배로 보낼 수 있어요? 네. 선원의 아내로 살아온 지도 20년. 노련함은 뱃사람 못지않다. 남자가 잡아오는 걸 여자들이 알뜰하게 파는 거지. 그냥 남겨주면 값이 없어서 두 배를 만드는 거지, 여자들이. 아, 그럼 소매가 훨씬 좋은 거네요? 그럼요. 곱을 보는데 있어, 장사하면. 이렇게 추운데 나가가지고 이런 거 잡아서 허락에 남겨주면 뭔 돈이 되겠나. 북적이던 조문진 항은 오후로 갈수록 점차 차분해진다.
끼니도 제때 챙기기 어려운 고단한 삶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조문진항을 만들어간다. 뱃사람들 인해서 여러 사람들을 다 먹고 살잖아, 육지에. 그래서 이 바닷가는 고기 안 나면은 다 죽는 거야, 육지 사람들도. 식당도 죽고, 응? 이게 각자 이렇게 맡은 이런 것도 다 안 돼. 저 요구르트 파는 아줌마도 고기 안 나와봐. 장사꾼들이 안 나오면 저 팔아먹나, 요구르트도? 그러니까 뱃사람들을 잘못 사야 돼, 육지 사람들이. 부두가의 어부들은 오후부터 내일 출항을 준비한다. 조문진항 뒤편에는 동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산시장이 길게 형성되어 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각종 해산물들. 여기에 추운 겨울,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우러지면서 조문진은 한층 더 활기차고 건강한 느낌을 준다. 500여 척의 배를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동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조문진항. 100여 명의 어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어시장도 자리하고 있다. 종류는 같지만 가족이 직접 잡아온 수산물을 판다는 점이 다르다. 오징어, 두루무, 양미리, 대구, 뭐 그거죠 뭐 요새. 게, 저거 홍게, 대게. 오전 7시에 문을 열어 보통은 해가 떨어지기 전인 오후 5시까지 장사를 한다. 장장 11시간을 추위에 떨면서도 찾아와주는 관광객이 있고 사람 냄새가 있기에 그래도 견딜만하다. 모두가 이웃 사촌이다 보니 이윤보다는 정에 끌릴 때가 더 많다. 이렇게 자기 옆에 가게까지 다 챙겨주시고. 아니 이거는 서로 해야지. 우리는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는 어민들만 모여서 하는 거지 개인 상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식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뭐 모자란 것도 보태주고 뭐 뺏어 오기도 하고 덜어 오기도 하고 그래요.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 상부상조. 박수야! 박수야! 시장에는 독특한 직업도 있다.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이들. 쉴 새 없이 시장 곳곳을 누비는 이들은 수산물 택배 포장을 도맡아 한다. 포장은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5초면 끝이 난다. 시장을 찾은 이들에겐 또 다른 볼거리다. 정말 신기해. 그냥 삐룩삐룩삐룩 세 번 하니까는 완전 땡이야. 끝났어. 다른 수산시장에 가면 거기에 다 합쳐갖고 그 물건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데 우리 주문지는 다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건값이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저렴한 거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셔요. 아 주문지 가면 물건이 싱싱하고 싸구나를. 젊음이 한미천 일하지만 하루 옮기는 상자의 양만 해도 수백 개에 달한다. 땀이 식을 새가 없다. 한 700개 나온 것 같은데요. 700개요? 네. 많이 나왔네. 아니,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약하죠. 어느 정도? 네. 평소에 지금 주말 같은 데는 이 시간에 1000개 넘어야 돼요. 근데 저희들은 이분들 이리저리 부를 때 제일 최고 좋아요. 이아빠! 이아빠 빨리 오세요. 항구에는 여러 모양이 알려져 있지 않은 직업들이 꽤 많이 숨어 있다. 경매 등에서 팔린 수산물을 시장으로 신속하게 운반해 주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항구의 퀵 서비스와도 같다. 관장의 오토맨. 오토맨이면 어떤 고기 주건가 사람과 배달해 주는 거죠. 하루 종일 비릿한 생선 냄새를 맡으며 시장 곳곳을 누비는 배달꾼. 운반하는 거리에 따라 가까우면 5,000원, 멀면 7,000원을 받는다. 조문진항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9명. 하루 물량을 다 소화하려면 눈꽃 뜰 새가 없다.
평균적으로 한 1톤에서 한 2톤 정도 돼요. 물량을 싣고 다니는 걸 따지다 보면. 네. 지금 요 시기 때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왜냐면 보름목, 양미리, 뭐, 화로 전부 다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1년 중에서 제일 바쁜 시기고. 네. 각양각색. 당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게 한다. 해가 다 지고 나서야 장사를 마무리하는 어민들.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 어디 한 곳 안 쑤시는 곳이 없다. 많이 파셨어요? 저 손님 오는 것 치고는 장사도 안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잘 되겠죠. 뭐 올라가시느라고 또 많이 하시겠지 뭐. 그죠?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시는 내려오신 분들이니까 안 쌌을 거고 내일 기대를 해야죠 뭐. 왜 안 힘들어요? 아침 진짜 몇 시에 일어나나? 집에서 한 5시에 일어나면은 뭐 연탑불 가고 뭐 하면 6시. 이거 판장에 오면 한 6시 10분. 그때부터 이 시간까지 몇 시간이야 지금. 힘들지 힘들어. 먹고 산 거 다 힘들지. 나만 힘드나. 봐봐 삼촌들도 힘들잖아. 그래도 동고동락하는 이웃이 있어. 오늘 하루도 고단하지만은 않다. 수평선 너머로 몸을 감췄던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 시장 한쪽에는 생선을 말리는 공동작업장이 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 꾸덕꾸덕하게 말린 생선은 겨울별미다. 이면수 예전에 여기서 얘기할 때 새치. 새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면수 이거 말고 또 몇 가지 취급하세요? 여기 뭐 고등어도 취급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 보고도 하고 가오리도 하고 주문 들어오면 이제 명태도 해야지 여러 가지 다 합니다. 말리기 전 꼼꼼한 손질은 기본이다. 작업을 할 때는 수돗물이 아닌 바닷물만을 사용한다. 생선을 말려서 먹으면 맛도 맛이지만 영양이 풍부해져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고등어 이면수 가진 이거는 바닷물에 해야 돼. 간장으로 녹화하면 간이 된단 말이야. 조금 더 줄였다. 작업자들의 평균 나이는 76세. 대부분 퇴직한 어부들이다.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 만족합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나도 누워가지고 대리님만 보고 있니? 허리 여기 아프고 몸통이 자주 오고 여기 와가지고 일하는 게 그게 없어요. 힘에 오고 힘에 오고 또 뭐 자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함으로써 그런 장면을 가진단 말이야. 나이 먹어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을 하고 있어. 고된 일을 하면서 오히려 아픈 것이 사라졌다는 일. 생선 손질을 마치면 2층에 있는 덕장으로 올라간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릴 차례. 예전에는 해풍에 그대로 말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천막 안에서 말리기도 한다. 천막 안에는 온풍기와 선풍기, 가습기 등이 온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2, 3일을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육질이 더 탄탄해진다. 정성스럽게 손질한 생선. 고기가 평생 손에서 떠나는 법이었다. 집에 가서도 할머니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할머니들 배우가 되는데. 땀을 흘릴 수 있어서 오늘이 더 소중하다. 다음 날 새벽
오늘도 어김없이 주문진항에는 출항을 준비하는 배들이 바다의 어둠을 밝히고 있다. 힘차게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 이들에게 조업은 매일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다. 견디기 어려운 추위와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도 뿌린 씨앗을 거두듯 오늘도 바다의 숙명을 따라 살아간다. 자신의 몸뚱이보다 대게의 다리 하나를 더 살피는 어부들. 가끔은 예상치 못한 행운이 따라오기도 한다. 막다 이렇게 막다. 기 중에서 제일 좋은 최상급. 이렇게 큰 게 많이 잡혀야 돼요. 박달 게이는 그 가격 또한 최고로 쳐준다. 때로는 시련을, 때로는 행복을 주는 바다. 또 어떤 험난한 여정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그저 이 정도면 족하다.